보자. 이쯤 되겠네. 자, 그래서 나의 바지가 그 축구 시합 후에 더러워질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나의 바지는? 그렇죠.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누가 다죠? 향기 없는 냄새 나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My pants will be. 오케이. 그래서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저리가 어떤 시니까 양념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됩니다. be dirty 해야지 더럽다가 되고 will be dirty 합치면 더러워질 것이다. 누가 다. 그럼 첫 단계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문장 완성.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자, 좀더 빠르게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바지가 뭐 더러워질 거야? 아니 더러워질 거야?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원래는 your pants를 써야 되겠죠? your pants 길고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your pants는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입니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이 더러워질 것이다 해야지. 그것이 더러워질 것이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it이 아닙니다. 데이입니다. 팬츠는 여럿이에요.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는 바지 한 벌이라고 그러죠. 한 개로 생각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럿입니다. 바지 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데이 will be dirty. 데이하고 데얼하고 대열하고 이런 것들 구분해 줘야 돼. 오케이. 얘는 그것들은 그것들이 라는 뜻이고, 이건 대열은 그것들의 라는 뜻이야.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열은 거기에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Yes, they will be dirty. Yes, they will be dirty.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Your pants. Yes, your pants will be dirty. 축구인데 바지가 안 더러워질 수가 있겠니? 더러워질 거야. 미래에 있을 일을 물어봤고요. 지금 축구 시합 하기 전이니까. 아, 이거 바지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까? 버릴까? 물어봤더니, 버릴, 당연히 더러워지겠지. 엄마 혼나는데 안 되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라는 질문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나뭇잎들이, 뭐, 언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대화가 되어 나오나 봐요. 자,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가 누가 다죠? 오케이. 그러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leaves. 그렇죠. fall이 하다시죠. 떨어지다죠. 여기다가 be를 넣으면 안 돼요. 누가? The leaves가 뭐 한다? will fall. 떨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The leaves will fall. 만들어 봤고요.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인가요?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건가요?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오케이, 뭐라고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더 leaves의 뜻이 그 나뭇잎들이죠. 그렇죠? 그 나뭇잎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데이로 바꿔서 대답하겠죠? 그것들이 언제 떨어질 거야?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They will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아, 그것들이 떨어질 겁니다. They will fall. 언제? In October. 10월 달에. They는 뭐 되셔왔어요? The leaves. 나뭇잎들. 그리고 in October의 뜻이 10월에. 언제? 10월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 10월에. 저도 울리죠. 그래서 in Octob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나면 하나요?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랬더니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새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Which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부터 만들죠. 그럼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The bird will fly. 그렇죠. fly도 또 하다시가 사용됐으니까 be는 필요 없고요. 누가다? the bird가. 누가? the bird가. will fly. 날아갈 것이다. 첫 단계. 그 새가 날아갈 건가요? 그렇죠.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좀 더 익숙하게 만들기. 뭐라고요? 그렇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the bird, 그 새 대신에? 그렇죠. 그 새 대신에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은 언제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이런 대답이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가는 건 추워지면 그렇죠? 오케이. 자, 그것이 날아갈 거랬으니 그 다음에 어디로 날아갈 건지가 중요해요. 어디로? South.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나옵니다. 언제?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뭐라고요? 오케이. 그렇죠. 한 번만 더. 뭐라고요?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은 못 되신 것 같고. The bird, 그 새, 대신 왔고, in the winter는 겨울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 when과 어울리죠. 그래서 in the winter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그랬더니,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오케이. 계속해서 그 돼지는 어떤가요? 그 돼지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예요? is죠. 이거는 언제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미래의 상태야? 아니면 현재의 상태야? 아니면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이야? 그냥 현재에 어떤지 묻는 거죠. 능력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죠. 양념이 안 들어간 표현이죠. It is는 묻지 않는 거니까 It is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묻는 느낌이 들겠네요. 얘는 뭐 대신 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그 대신 어떤가요? 그렇죠. How is it? 그거 어때? 그 돼지 어때? How is the pig? How is the pig? 오케이. 양념이 안 들어간 표현이죠. 그니까 그랬더니 뚱뚱해요 지금은. 그렇죠. It is fat. It is fat. It은 뭐 대신 왔고 the pig 대신 왔고 fat은 뜻이 뭐니까 뚱뚱한이니까 당연히 어떤 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당연히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is it? How is the pig? It is fat. 뚱뚱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하고 있죠. 오케이. 뭐에 대해서 물어볼까? 능력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양념치 뭐가 들어가요? Can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돼지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뭐라고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it be? 그게 어떻게 될수 있나요? How can it be? How can it be? How can the pig be? 좋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와우. 그렇죠. It can be thin. 그건 날씬해질 수도 있어.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the pig 대신 왔고, thin의 뜻은 날씬한이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How can it be?' 그랬더니 'It can be thin.' 'How can the pig be?' 'How can it be?' 'It can be thin.' 됐습니까? 'How can it be?' 했네요. It can be thin.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 very very good. 잘했습니다. 열 문장. 오, 드디어 여섯 문장에서 벗어났어. 오케이, very good.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일단 요거 익혀둬야 되고요. 이 시험 쳤습니까? 안 쳤으면 100, 일단 100점 맞을 수 있도록 100점이 목표야. 100점 안 나왔으면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틀렸던 거못 틀렸던 거잘 생각하고 다시 쳐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이제 다음 문장 세트 속에 있게 될 예정이니까 미리 익혀놔야지 문장도 잘 익혀지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